예, 참 예수님. 서귀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개가 자욱 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조심조심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안개 안 끼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안개 안고 쾌청한 날씨고 서귀포만 안개입니다. 예, 하여튼 7시에 마치려고 부랴부랴 뛰어오시는 모습, 그런데 한결같이 다 미소를 띈 모습을 보면서 아, 혼이 멘토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참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는구나 하는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또 우리가 그 기대감을 성령을 통해서 또 강사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과양성당에 강현미 단열 신부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심도 있는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 좀 물어봤어요. 그냥 저도 잘 정확히는 몰랐었는데 신부님 어디 대학교 또 뭐 좀 공부하셨다는데 어디 다니셨습니까? 했더니만 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 또 뭐 심리치료학과를 이렇게 졸업하셨대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이게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김소라 안나 교수님이 또 지도 교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피교육자로 앉아 계시고 또 피교육자인 신부님이 또 와서 강의하시고 참 교회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관계입니다. 하여튼 긴장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나누시면 좋겠고요. 사전에 저희가 강현미 신부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어떤 내용을 오늘 하실 겁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질문지를 받았었고요. 근데 신부님이 강의 준비하시면서 또 약간씩 더 포인트를 이렇게 구체화하면서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좀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편안하게 신부님 무도대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리교사 선생님들께 강우율 주교님께서 강론 중에 예시바 유니버시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예시바 유니버시티는 뭐냐면 유대인 학교죠. 근데 그 학교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매일 4년 동안 성경 암송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민원이 없느냐. 근데 그 예시바 유니버시티 졸업한 사람들의 그 진출 경로를 보면 미국의 최고 뭐 언론, 금융, 뭐 정치, 뭐 하여튼 뭐 국방 뭐 최고로 잘 나가는, 그래서 저는 민원이 없더라.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런 맥락을 토대로 과연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강현미 신부님한테 첫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형민 단일 신부입니다. 과양성당에 부담 없이 토크 형식을 가지고 봤는데 들어오는데 저에게 전에 살았기 때문에 뒷문으로 다 아는 길이니까 딱 오는데 김소라 안나 우리 교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 순간 야 이거 뭔 말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문선당에 있었고 또 지금 과양에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신상공원이 있습니다. 그 신상공원 이제 뭐 가능하면 자주 이렇게 산책을 이제 합니다. 아 근데 그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막 동네들 다 나왔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오고 다 나와 있는데 그 해질녘인데 꼬마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이 밖에 이 공원에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냐고. 살면서 말이야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공원 갈 때만 좋아하고 그 외에 좋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으냐 하니까 이 꼬마가 정말 좋습니다. 살라면 살 수 있다고 말 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고 또 우리 사람도 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런 이 피조물이고, 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만 행복한 것처럼 아이들도 이런 인위적인 장소가 아닌 이 자연 속에 살 때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어제 뉴스 보니까는 그 6년 만에 그 불법 포획되었던 태산이하고 복순이가 다시 이제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는 그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돌고래의 고향은 바다인데 그걸 잡아다가 그냥 돌고래 쏘나시키고 사람 흙밑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돌고래를 써버리면 사람들, 인간들은 이익이 발생하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돌고래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 그 6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태어난 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일반 사회인, 신앙이 되었든 그것을 잘 파악해줘서 잘 크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이익, 특히 부모님들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말 하면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엄마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마들의 입맛을 위해서 애들을 자꾸만 자기 입맛에 맞게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시편의 127편 시편 127편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자들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듬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신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저는 이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아까 현유하신 분이 뭐 주교님의 말씀 인용하면서 했습니다만은 달달달달 그냥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자녀 교육 툭 치면은 시편 127편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탁탁탁탁 무조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그 부분인데 이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의 지혜로움은 세상이 다 놀랄 만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시편 127편 보면은 이 세 가지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짓는 것 이거 주님이 안 지어준 헛되다. 또 성읍을 지켜주는 것 이것도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드는 것도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이 모든 가치의 기초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모든 가치체계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1장 7절에서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그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자녀들을 장성시키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느님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육은 가치 체계의 산물이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가 돈에 있다. 그러면 자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나의 가치가 명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또 역시 명예 쪽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27편에서 잔여육은 바로 하느님의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자녀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편을 좀 더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다. 뭐 딸도 있겠지만 아마 딸은 뺀 것 같아요. 잘 아신 것처럼 뭐 어디 뭐 여자가 사람입니까? 아 옛날에, 아 지금 안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아까 갈비뼈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놓고 뭐 머리뼈도 안 뽑고 발가락도 안 하고 중간에 갈비 뽑은 이유는 뭐냐? 여자들이 남자 위에서 돌지 마라. 또 남자들이 여자를 무슨 뭐 발가락에 있는 때로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던 거죠. 동등한, 예, 그죠? 동등한. 그래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예. 동등하게 취하라고. 그래서 뭐 옛날 체제가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여기는 전부 딸도 포함됐을 거예요. 자식을 말할게요, 자식. 예. 자식. 이건 뭐냐? 보라. 강조한 말이겠죠. 야, 보라. 아들들은 뭐냐? 주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다.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겁니까? 아유, 또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유산으로 준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의 유산이고 하느님이 주신 좋은 귀한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아주 꽉 박혀 놓아야 됩니다. 세례받으면 인도가 여기다가 딱 박히는 것처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것이니까 잘 관리해야 돼, 관리를. 관리자. 제가 오기 전에 금방 명함 하나 받았습니다. 어디 좋은 호텔 갖고 계신 분인데 호텔 필요하면 한번 쓰라고 할인해 주겠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 중간 관리자라고 하시던데,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연봉도 오르겠지만 관리를 잘 못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이제 미안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조치가 되겠죠. 자녀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다. 하느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인 관리를. 잘 관리해야 돼. 잘 관리를. 내 입맛에 맞게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자녀들이 하느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염두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를 안 낳으러 들어왔지, 안 낳으러 들어왔어. 요새는 보니까 뭐 애만 나오면 그냥 막, 진급도, 승지도 시켜주고, 성당에서까지 이제 애 안 나오니까 뭐 세 번째 애를 두면 뭐 자학금이 돼가지고, 우리 본당에서도 뭐 얼마씩 애들한테 분유값이라고 좀 주긴 합니다만. 여튼 여러가지 혜택도 주고 합니다만은 잘 안 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귀찮대요, 애 나오면. 귀찮다. 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이 뭐 1억이다 2억이다 하니까 돈도 없고 안 나른다. 또 애 나오면은 특히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애 키우다 보면 직장도 못 다니고 또 승진도 못하고 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손해보고 나느냐 해가지고 안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래요.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일단 안 낳더라도 하고 하느라도 일단 낳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내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나 엄마들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손자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예, 그죠? 아이고 내 새끼 하면 내 새끼라고, 내 거 아닌데 내 새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남녀평등 또 부부중심을 외칩니다마는 잘 들어보면 결국은 부자중심, 모녀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면 나도 덩달아 내 위치가 올라가는 그런 생각해가지고 자녀 교육에 아주 그냥 열을 내죠. 시험 때만 되면은 평소에 성당 오지 않았던 엄마들도요, 대학 입시 고3 수험생들 보면 엄마들입니다. 와서 막 그냥 열심히 뭐 구일기도 백일기도 할 때 성모사 앞에 앉아있고 또 시험 보는 날 막 추워도 대문 이렇게
못 가니까 이제 대문에 막 매달려 가지고 막 거기다가 또 뭐 기도하고 또 성적 대학교가 점수 안 나오면 애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교수님 만나 가지고 점수 잘못 나왔다고. 아, 난 엄마 없어 가지고 김수아 교수님한테 점수 안 나와도 항의받지 못 항의 못 했는데. 예. 또 좀 극성인 부모들 있죠. 극성인 부모님들은 군대 애들 군대 가면 논산 훈련소까지 가서 거기다가 집 빌어서 산다지 않습니까? 거짓말같이. 아니, 안 가봤어도 뉴스 나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생긴 우리나라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대치동 엄마. 그죠? 또 알파망, 타이거망.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교육시킨대요. 호랑이처럼. 또 에듀푸어. 예, 교육 때문에 집이 망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엄마 사정관제, 하키망. 예? 하키 경기할 때까지 쫓아가면서 막 자동차 태워주고 키웠던 엄마들. 이것이 이제 극성설이 된답니다. 또 더 기막힌 게 뭐냐. 자녀를 내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게 죽을 때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죽는다. 그럼 가장만 죽으면 되는데 됩니까? 자기만 안 죽습니다. 꼭 동반자 살더라고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내 거니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냥 죽을 때 야, 같이 죽어버리자.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또 독립적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계획, 또 생각, 이것 따라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 본당에서 이 부모님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은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듭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은 자녀를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우리가 태아라고 하죠. 성모성 할 때 보면은 뭐 그런데 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귀시도 할 때 그 태중이 뱃속에 있는 아기 열매를 그 태아라고 합니다. 열매를, 태의 열매를. 이것이 이제 자녀라는 이야기죠. 어머니와 또 자녀가 마치 나무와 나무 가지, 나무 열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상이 뭐냐?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상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또 부모님 인생의 방해물도 아니고 버려도 좋은 그런 이 걸리적거리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고 하느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행복하이라 제 화살통을 그들로 채운 사람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군대에서 싸울 때 제일 중요한 화살 아닙니까? 화살. 옛날에 이 자식은 뭐냐?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이다. 그만큼 자식 있으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다.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원천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가 화살을 쏘을 때 관역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관역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화살은 어느 쪽으로 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좋은 방향 갈 수도 있고 엊그제 예비군 훈련했던 약간 정신 이상병처럼 그냥 뭐 뒤를 향해서 우리 악을 향해 쏘아버리면 이 화살은 어때요? 없음만 못한 겁니다. 없음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녀들 이 화살통에는 화살을 들어갔다가 관역을 잘 정해줘야 돼. 글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하느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려면 부모님들이 하느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 부모, 어른의 그 거울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당 말고 옛날에 다른 성당에 있을 때 이 복사하는 꼬마 하나가 제 입방에서 옷 딱 입는데 신부님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가셨죠? 이런 거라. 갔는데 이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그때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배를 누르니까 신부의 얼굴이 화면 나오니까요 엄마가 야 조용히 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본당 신부가 냉담자 방문 갔는데 없다고 하라고.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애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부모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애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모범을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훗날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 화살통에 가득 찬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장 폭력적인 내용이 가득 찬 곳이 어디냐 했더니 누가 에페소서라고 엎드려요. 애를 패라고.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에베소서 해서 애를 못난 여인들이 또 가장 바치는 게도 에베소서라고 하던데 예. 에페소서 6장 4절 골로사이서 3장 21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기를 보니까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였느냐 에페소서에 보니까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골로사에서 3장 21절로 보니까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가 꺾이고 맙니다.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다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은 누구냐? 누구였습니까? 또 아버님 대답이 없어요. 아버님 아버지한테 되면 아버지한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머니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십시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돈 번다고 다 밖에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무슨 뭐 대치동 어머니 무슨 뭐 타이거 막 엄마 사정관제 하키 막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교육의 책임은 엄마한테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명기 6장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아까 우리 현주신 분이 말씀했었는데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이 말을 해줘라.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라. 아까 유대인들은 하루 한 시간 했습니까? 네 시간. 하루 네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외우게 했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좀 짜증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성질 건드리면 가르칠 필요 없다 하는 말입니다. 골로사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 낙심하게 된다.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 짜증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자식이 많은데 편했습니다. 편해. 한쪽만. 이거 아주 안 편했습니까? 엄마들은 흔히 하는 말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애들은 그걸 아닌 거 봅니다. 예. 아, 내 손만 아픈 것 같아. 나만 아픈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럼 여튼 애가 느낀다고 하면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그걸 문제로 느낀다 그러면 나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 가리키고 애들을 노엽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편애하지 말자. 편애. 두 번째는 뭐냐? 이 성질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성질 부리지 말자. 밖에 나와가지고 화난 거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괜히 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적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동네 애들 한 번씩 만나보면 아 어젯밤 잠자는데 아버지한테 깨워가지고 다 잠 깨우는 바람에 잠 못 잤다고 꼭 또 술 한 잔 먹고 온다는 한 번은 뭐 귀여워서 깨우고 또 자기 기분 나쁘다고 벌써 자냐고 말이야 새끼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또 깨우고 아, 피곤했다고 일관성 없는 일관성 없는 거 이러지 말자는 것이죠. 애 교육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예. 그리고 또 이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경우는 뭐였냐면요. 잘한 것은 의당 아껴버리고 그건 뭐 칭찬 안 해주는데 잘못한 것만 찝어가지고 막 뭐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칭찬 못해가지고 우리 본당 교우들이 아이고 신부님 칭찬 좀 해줍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 난 일단 열심히 하는데 교우들은 잘 못 느끼는 바입니다만 하여간 이것도 이제 문제다. 예. 저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신부로서 예.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성질 부리지 말고 또 정말 교우들에게도 칭찬을 잘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이 교육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한동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너나 없이 다 이렇게 칭찬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잘했다.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잘했다 하면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나 잘 못했는데 그럼 더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굳이 그 잘못한 부분 돼가지고 또 뭐라 시작하면 아주 상처나 소금 뿌리는 거 똑같습니다. 더 나가지고 마음이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하면서 필요한 것이 이 교정이겠죠, 교정. 잘못했을 때는 나는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부모는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되는데 꼭 야단치 때 이렇게 합니까? 다 있는 앞에서 그냥 야단치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칭찬할 때는 다 있는 앞에서 해주고 잘못한 것은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여기서 시편 120편 말씀 또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에서 또 신명기의 말씀들 우리가 잘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교육 하는데 조그마한 지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주 제일 먼저 크게 반응을 하신 분이 김소란나 우리 교수님인데 청출나람이 청어람이라고 교수님에게서 나온 우리 신부님이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하니까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막 힘차게 박수 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안나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저에게 질문 던진 그 내용이 이제 그 뭐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 교육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우리 시간 전에 강현민 신부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어요.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 어떤 가치체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탈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좀 아주 구체적이고 좀 아주 더
우리가 자녀 교육 안에서 이것만큼은 더 심각하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또 이렇게 건드리시었더라고요. 문제는 주일학교 안에서의 간식 문제를 얘기하고 싶대요. 우리 지금 다 열심한 사모 동반자일 거고 본당의 주일학교에 그런 관심 그리고 참여 그리고 협조를 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에 있어서 간식 문제 사실은 이게 저도 며칠 전에 본당 자모회하고 효주 안에스회하고 간식 문제 가지고 심각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 먹이면 되지 아니면 해 먹어야 돼 매주 해야 될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격주 상당히 그 간식 문제 가지고 조직 간에 그리고 사목자 간에 가치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주일학교 안에서의 간식 문제가 교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예, 예. 아니 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45분까지 말해도 되겠냐고 왜냐하면 내가 5분 늦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제가 그 국민교육헌장 1968년도 12월 5일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 이제 이런 국민교육헌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민족 중흥에 쭉 나가다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교육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교육은 뭐냐?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기르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옛날엔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 근데 천재는 뭐 우리 사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박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말 그대로 하늘 내려줘야 천재가 되는데 요새는 천재란 말 안 쓰고 창재, 창조할 창자에 사람 제자 써가, 인재 제자 써가지고 창조된 그런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답니다. 이게 창조 능력을 자꾸 키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재를 개발하고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 예, 환경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아니, 국민교육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 아닙니다. 예. 국민교육헌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주 100% 동감합니다. 아마 이걸 박정희란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해서 조금 마음에 들었지, 그 외 내용은 다 옳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오늘날요, 오늘날 이 아이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저께 예비군 훈련 하다가 총기 사고 났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저래 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챙기면서 함께 걸어가야 될 존재가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못 참아, 못 참아.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 나는 어떨 때 차 타고 가다가도 항상 문을 올려요, 문을.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왜 문을 올렸을까? 윈도우를, 창문을.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 문 내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문 내리고 있는 거라. 형 봤는데, 거기서 팍 쓰는 나한테.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대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하도 신문에 지장만 봐서 그런 거 봅니다, 제가. 약간,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폭력성. 아주 심해졌어요. 폭력. 주일학교 선생님들 만나보면,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 말합니다. 옛날 애들 안 그랬는데, 갈수록 어렵다고. 저도 첫 영성체 교리반 해가지고 첫 영성체 3학년째 애들 1년에 한 번씩 첫 영성체 시켜주는데 이제 한 20년 본당 신부하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뭐
정말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왜 이럴까 생각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제 자료를. 이유는 뭐냐? 먹는 것. 먹는 것.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교육은 지덕체입니다. 절인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육, 덕육, 그리고 몸, 체육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플러스 있습니다. 뭐냐? 식육입니다. 먹는 것을 잘 해줘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말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뭐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른 식습관, 바른 먹거리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농담으로 시골 분당했을 때 그 요셉 대 할아버지를 만나면요, 다 앉아있는데 요셉 할아버지는 술도 잘 먹어요. 나는 술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 마시면 아유 젊은 사람이 그 먹가신 분이고 술이과 그라스 딱 먹고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심심하면 건배 막 해버리고 그 막 다음날 뭐 머리 아파가지고 막 근데 그분들 왜 건강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분들은요 옛날에 인스턴트 음식 안 먹었습니다. 전부 자연산 바다 가서도 다 자연산 효과 먹었죠. 고기 전부 좋은 거 먹었습니다. 닭을 먹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저 치킨 되게 좋아합니다. BBQ 치킨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약간 먹고 그래 봅시다. 근데 어떻습니까? 닭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닭 안 되거든요. 닭 이거 많이 키우려고 막 이 서로 이렇게 쪼아버릴까 봐 불이 전기인으로 지져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닭들이 양계장 닭들이 그렇답니다. 잠 안 좋은데요 알 나오라고 밤새 불태워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니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죽으면 가만 죽겠습니까? 죽어보자 이것 때문에 돼지도 마찬가지로 그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내 몸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봐요. 건강할 수 없는 건강식입니다.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먹는 걸 잘 먹습니까? 정말 잘 먹지 않습니까? 고기 옛날에 먹을 수 있습니까? 어린 제가 잘 어린이 배자리에서요. 어린 제가 봐도 옛날엔 그 제사집 가가지고 그 고기 한점 먹어보고 잠 안 자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고기 먹어. 아까 오는데도 선당 앞에 골비스 통과하는데 아우 막 고기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러게 합니까? 몸이 옛날 비해서 좋습니까? 없습니다. 허합니다. 허해요. 허합니다. 제가 보좌 할 때 우리 주임심 나보고 야, 넌 왜 그렇게 몸이 허하냐 했는데 제가 우리 보좌부 얘기합니다. 넌 왜 그렇게 몸이 허하냐? 이거 뭐냐? 그만큼 우리 몸이 잘못됐다.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 먹는데 문제다, 먹는데.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 단맛, 단 거. 아이스크림 최고한 최고한 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최고한 거. 근데 저는 가끔 조카들 만나면 줍니다. 간만에 만나니까 큰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어서 엄마들 절대 안 준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고 가. 구슬 아이스크림이 요만한 거잖아. 그거 가서 줍니다. 좋다고 먹습니다. 미안해. 이거 안 좋은 건데. 단 거 먹으면 이 인슐린 분비돼가지고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긴장상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폭력 나오고 과잉이 나옵니다. 내 말 아니고 의사 말입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을 잘 줘야만이 이 몸이 건강해야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학교 본당에 있을 때 본당에 있으면서 사다 주는 것은 아예 주지 말자. 예배당은 라면도 갖다 주고 뭐 어느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식 가득 적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먹으라고 언제든 먹으라 합니다. 근데 나 그 반대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이 다음에 세월 지나서 애들이 잘못돼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성격 나빠져가지고 그때 성당에서 아이스크림 안 줬어도 말이야 내가 이러지 않을 건데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말자.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어도 간식을 해서 먹이자 해서. 아 다른 건 몰라도 주일에 간식 비로 나가 정말 타주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도 요리 만들기 힘들죠. 귀찮습니다. 요새 뭐
하다못해 그 CU만 가더라도 그냥 1인 분간만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거 먹으면 결국은 뭐냐. 그래서 결국 나의 생명을, 나의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본성이 타격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마셔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에게만큼은 예, 음식을 해서 이렇게 먹이면서 정말 건강한 식육을 할 수 있는 예, 어머님 되시고 독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돌 김용옥 교수님이 그 공부라는 말을 이 쿵우라고 하더라고요. 쿵우. 공부는 쿵우다. 한마디로 공부라는 것은 돈 닦는 거다.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까 음식에 대한 그리고 모든 교육은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모범으로 보여야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돈 닦는 그런 교육 그걸 통해서 주일학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회복하는 거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오늘 마무리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일반 교육만이 아니라 신앙과 성경 안에서 또 우리가 사목적으로 이렇게 또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강용민 단열 신부님께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제가 참 남자만 아들이고 자식이로 생각해서 처음에 소개를 같이 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똘라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니 어느 타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아주 주저주저했는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와서야 이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사랑 가정 삼장소에 계신 우리 박대례사 수녀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는 박대례사 수녀님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제주교구 6개 그 어르신 대학 그 중앙성당에서 이제 주교님 말씀도 듣고 주교님이 식사 대접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때 강사로 이렇게 초빙되어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대학의 그 요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이 들매 현상, 나이를 들므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섯 가지로 우리 대례사 수님이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한다. 세 번째는 경직성이 증가한다. 네 번째는 조심성이 증가한다. 다섯 번째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즉 추억에 대한 애착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의존성의 증가. 그래서 의존성. 예, 의존성.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뭐 집에 계신데 점점 달라지셔요. 예전의 모습하고. 그래서 여섯 가지 정리하면서 아 맞아. 그래서 이론이 주는 정리가 나한테 또 깊은 이해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아마 수녀님께서 또 이론적인 것들을 또 요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주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녀님 오늘 자녀 교육의 수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감사합니다. 시부님 저도 여섯 개를 못 외우는데 다 적으셨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때 강의할 때 시간도 짧은데 이렇게 주저리 길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부님 네 분이나 그 성당에서 안 나가시고 계속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좀 나가주시면 제가 편하게 할 건데 오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던가 봐. 일단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께도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이걸 해달라고 이제 해서 준비는 했는데 저는 언제나 첫 서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첫 서두를 건넬까 사실 올라올 때까지도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강영민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다 이렇게 아 하느님은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영민 신부님이 아까 전에 강의를 하시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하신 것들이 뭐냐면 모범, 가치, 선물, 편애하지 마라, 성질나게 하지 마라, 일관성 있게 하라, 칭찬해주라, 교정을 아이들 교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큰 대목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맞죠? 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과연 이 신부님
말씀하신 이것이 제가 오늘 준비한 설문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느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오쪽 펴보세요.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책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또 하느님께서 후남아 여기 아 제 이름은 후남입니다. 디토자의 산의 남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 이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래서 후남아 여기 있다 이러시면서 주셨어요. 그 어느 분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그 설문지 있죠. 열 가지 문제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한번 해보시고 합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부님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지금 작업 시간입니다. 빨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합산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자, 합산이 25점 이상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25점 이상이신 분이 거의 한 반 이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우리 박재열 형제님께서 손을 멋쩍 들어주셨는데 과연 25점 이상인 분은 어떤 부모님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박재열 형제님. 그저 그렇다. 또 성 선생님. 어떤 25점 이상이면 어떤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아. 네, 노력하지만 그저 그렇다. 그래서 근데 그 책 속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5점 이상이 되면 부모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부모님이 25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그 뒷장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1번 항문부터 이렇게 한번 성경 말씀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 속에 부모로서 무엇이 지금 걸려있는가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박재열 형님 예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우리 동광의 안부르쇼 회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회장님께서는 자녀를 다 키우셨는 입장인데 무엇이 가장 지금 이 교육에 있어서 걸리셨나요? 무엇이 가장 안 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아,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게 뭔가로 보이시나요? 뭔 것 같으세요? 신앙교육이요. 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나오다가
신부님도 모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심자리 전국협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은 먼저 가정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진리는 먼저 가정 내에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죠? 모범입니다. 신앙이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는 부모님의 모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요것만 하고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을 빨리 끝내라 해서 말도 막 빨라지고 그랬는데 하여간 요것만 하고 싶으니 끝낼게. 괜찮죠? 아침에 오후에 오늘 상담을 마지막 상담하고 일로 왔는데 그 집이 가정에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이것이 턴한 지금까지 문제 있는 데서 하느님 쪽으로 턴을 하기 시작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소리를 지른다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분 어떻게 사셨어요? 물었더니 두 분은 늘 소리 지르고 싸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이 한번 바꿔보시면 어떠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를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턴하기 시작하셨는데 두 사람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완전히 다 아이가 먼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이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오늘 오셨는데 원래 같이 올라왔는데 못 왔어. 어머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과자랑 차를 막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턴하는 순간 아이도 같이 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다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좋은 거는 내가 하느님을 따라서 모범적으로 사는 거고 또 내 모범을 내 아이가 보고 또 살면서 세상에다가 그 하느님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한 자리가 비었었는데 우리 황태종 그 요셉 신부님이 어디 계신지 다 아시죠? 예, 우리 예비 신학생들 또 기숙사 사감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또 늘 항상 시간이 늘 신학생 예비 성소자들 하고 이 관계성 때문에 또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불이 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오신 황태종 요셉 신부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교회법 그리고 교리 상식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혼이라는 말을 자꾸 듣는데 교회혼 또는 일반 사회혼 이렇게 뭐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아무나 교회혼을 할 수 있는지 즉 영화에 보면은 뭐 성당에 가가지고 뭐 혼인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나 교회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회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혼인 멘토로서 혼인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혼인하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혼인으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격이 없는 부분을 해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혼인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원하면 혼인을 할 수 있지 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데 혼인을 못하게 하느냐. 8살짜리 여자애하고 10살짜리 남자애가 저희 결혼할래요 혼인할래요 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꽃반지 끼고 혼인해도 무효입니다. 교회법은 남자는 16살 여자는 14살이 되지 않았으면 혼인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안 된 친구들은요,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료원에 두 아이가 병실에 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직 11살, 13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애 마지막을 가고 있어요. 근데 둘이 너무나 사랑하고 혼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혼인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니까 알고 동의해요. 그때는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본성상 그 영구적인 성교 불능자는 교회에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교 불능이라는 것은 부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어떤 장애 때문에 부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혼인을 허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남녀가 한 몸을 이뤄서 자녀를 잉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이후에 사고로 그 성교 불능 상태가 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임은 성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임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임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성상 영구적인 성교 불능자들은 혼인할 수 없고요. 이것은 자연법이기 때문에 교황님도 교정님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애가 있냐면요. 직계 혈족 있죠. 할아버지하고 손녀, 할머니하고 손자, 증조할아버지랑 증손녀, 증조할머니랑 증손자도 직계혈종은 아무리 세대가 길어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간에도 혼인할 수 없어요. 이촌간에도. 이것은 자연법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혈족간에 가장 비슷한 유전자간의 결합은 장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낳고 장애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사촌까지는 혼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직계, 여기서 말하는 직계는 친족 직계와 또 인척 있죠. 장인, 장모 관계. 거기서도 직계는 아무리 오래되고 냉동됐다가 몇 대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서로 그 실험실에서 딱 마주친 사람이 몇 대 손녀예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도 안 돼요. 직계는. 인척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안 돼요. 그것은 교황님도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촌까지의 혈족 관계를, 그 혼인을 금하는 것은 교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과 사촌 간의 혼인에 대해서는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양자 관계를 할지라도 똑같이 직계라면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자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이 알아두셔야 될 게 교황님도 풀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주교님이 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본당 신부님이 풀 수 있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혈족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촌까지는 교황님도 못 풀어요. 삼촌, 사촌은 주교님이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양자 관계는 직계라 하더라도 주교님이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막장 드라마인데요. 내연관계. 여기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연관계 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프랑스로 파리로 음악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음악학원 교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서 둘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사람 이분과 결혼할래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 애비다. 말하자면 뭐예요? 혼인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공공연한 내연관계로 분명하게 직계혈족인 걸 아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혼인을 허락해 줄 수 없죠. 하지만 혼인을 맺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놀랍게도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혼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교님께서는 정말 안 되는 게 없으신 분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와 유죄와 관련된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보쌈하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보쌈했어요. 보쌈해서 결혼하면, 혼인하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쌈한 집에 가서 딱 차에 막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막 눈이 가린 다음에 집에 갔더니 엄청난 부자야. 재벌집이야. 그리고 남편을 봤더니 연예인같이 생겼어요. 보쌈해준 게 너무나 고마워. 이 경우에
그러니까 보쌈에서 내가 자유의 의지에 반한 것은 안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 보쌈을 당했지만 주교님한테 가서 이 사람하고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범죄장애입니다. 범죄장애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혼인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내 배우자를 살해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황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혼인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혼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공주님이 있었어요. 이 공주님이 경비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혼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왕자가 시기와 질투를 해서 이 경비병을 멀리 보냈어요. 말하자면 죽게 한 거예요. 아니 멀리 나가서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 혼인을 반대하니까 이 왕자가 아버지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서 이 왕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혼인해서. 그랬더니 글쎄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경비병이 찾아왔네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도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 경비병하고 살고 싶어서.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장애에 대해서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교종께서 풀어줄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황님께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저희 같은 사제, 성직자들 이제 독신 서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혼인을 시도해도 무효입니다. 여기서 혼인을 시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여성을 사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여자와 사회적으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어도 교회법적으로 혼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러니까 혼인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신 서원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말하자면 그 해제 청원을 내게 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제들의 독신 무효 청원은 문서는 항상 내 밑에 깔린다고요.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어쨌든 하지만 사제가 독신 서원에 대해서 해제돼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 사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미사를 거행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제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을 법으로 금지할 뿐이지 그분이 그것을 하게 되면 유효하게 돼요. 그런데 수녀님들은 달라요. 수녀님들도 정신선을 하고 독신서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수녀님들도 혼인을 시도만 해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수녀님들께서 정신서원 그것에 대해서 해제되잖아요. 그러면 수도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신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근데 교구 설립 수도에다 그러면 주교님께서 그 허락해 줄 수 있고요. 교황청 설립 수도에다 그러면 교황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서원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서 혼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혼인 유대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혼 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이기 때문에 교황님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부인하고 교회에서 혼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무효화 선언을 받는다거나 그 유대를 해소한 다음에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황님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신자나 타교파 신자들하고는 교회가 혼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혼은 혼인할 자격이 없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나 타교파하고 이것도 미신자 장애, 타교파 장애라고 해서 혼인 무효 장애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혼인하면 혼인 무효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관면해 주는 것은 교황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주교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본당 신부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자나 타교파 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혼인한다 해서 관면혼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타교파, 그 다음에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받고 혼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가지
그 혼인에 대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혼인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혼인한 개가 있는지 아니면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하고 혼인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혼인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혼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만 분명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상의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쉽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 주신 박학한 우리 황태영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예, 예. 잠시 10분씩 했는데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또 오늘 밥버거랑 컵라면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부터는 허찬한 신부냐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밥을 하든지 괴기를 굽든지 신선한 재료로 하여튼 여러분의 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도록 고민만 해보겠습니다. 예.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